백미암입니다. 2021년 신축년 여러분들 소원하시는 바 다 이루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은요 우리 쥐띠 신축년 상반기 운세 이제 1, 2, 3월이 거의 갔다고 봐야 되니까 앞으로 4, 5, 6, 7월까지 좀 알아보겠습니다. 네. 먼저 4월부터 볼게요. 네. 4월에는 계약운이 들어와서 부동산이나 아니면 증서, 상장 네. 이런 문서상에 아주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평소 바라던 소망이 있었거나 이루고자 하시는 게 있었다면 이 4월에는 가능하고 네. 또 그리워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뭐 누군가를 기다리셨던 분들한테 좋은 소식이 있을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. 근데 하나 조심하실 거는 작은 시비나 이제 사람들하고 조금 다툼이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4월달은 좀 조심해서 넘어가자. 그리고 5월달입니다. 네. 5월에는 부부면은 부부지간에 조금 싸우실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. 네. 또 연애를 하는 이성지간에도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사람을 좀 조심해라.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네네네. 또 가족 간에도 또 불화가 생기실 수도 있어요. 네. 그래서 5월에는 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. 네. 그리고 먼 곳으로 어디 가실 일이 있거나 출장이나 여행을 떠나시는 일은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. 네. 네. 그리고 6월달을 볼게요. 6월에는 그나 조금 네. 경제적인 네. 이득이 좀 있다. 경제적인 이득? 그렇죠. 그렇죠. 근데 또 나쁜 소식은 네. 예기치 못한 큰 돈이 나갈 수도 있다. 아~ 그래서 흔한 말로 손재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. 네. 그러니까 6월에는 또 그런 거를 좀 조심해라. 네. 그러면 뭘 또 조심할까요?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 금전거래는 하지 마라. 숨 쉬지 말고 지나가라. 네. 뭐 누가 침 뱉어도 네. 네 하고 그냥 가라. 아,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네 마지막 달 볼게요. 네. 상반기 마지막에 7월이죠. 네. 심신이 너무 괴롭고 힘들다. 힘든 일이 또 찾아올 수 있다는 징조라고 보시면 됩니다. 7월에는. 네. 그래서 이달에는 막 좀 신경 쓰는 것도 많고 네. 정신도 막 사납고 막 그래서 하고 있는 일도 손에 잘 안 잡히고 네. 좀 막 뭐라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? 허공 쳐다보듯이 허상을 쳐다보듯이 네. 뭔가 모르게 자꾸 이제 막 뜬구름 잡는 일만 자꾸 생길 수도 있어요. 네네네. 그래서 우리 7월에는 그나마 다행인 게 네. 금전에 조금 운이 네. 들어올 수도 있다. 그 와중에 네. 그러니까 너무 허상을 쫓는다면 네. 돈이 셀 수도 있겠지만 네. 그렇진 않습니다. 그래도 네. 7월 달에는 6월에 혹시 돈이 나갔다면 7월에는 그게 복구가 될 수도 있다. 네, 네 그러면 지금까지 상반기 4, 5, 6, 7월까지 쥐띠의 총운을 보았습니다. 개인적인 저의 견해이기도 하니까 너무 그거에 연연하시지는 말고요. 통계적이고 확률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재미삼아 보신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